열심히 포스코 홀인 트롯 이제 여러분 찐을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자 이제 점점 가을밤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트로트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넘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무려 판소리 흥보가 무형무자재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 노래 실력은 이미 검증을 받은 1등. 거기에 동료 가수들까지 그녀의 인품을 칭찬하기에 자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트롯 2의 진선미 중에 그야말로 찐 1등 가수, 가수 양지은 씨입니다. 시린 포스코 콘서트에 저 양지은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또 정겨운 방향에 왔는데요.
제가 또 학교를, 대학교를, 전남대학교를 나와서 동기 친구들이 여기 순천, 광양 친구들, 또 목포 친구들,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지은아 너 오냐고 이렇게 멀리서라도 응원하겠다고 했는데 제 친구들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지은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곡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신곡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아시죠? 네, 묻지 마세요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신나게 목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지은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분위기가 각각 다른데 오늘 이렇게 양지은 양지은 많이 외쳐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니까 저까지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노래로는요 제 신곡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 때문에 이어서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그정 때문에'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번째 노래로 부르기 전에 제가 갑자기 광양에 오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국악 활동을 할 때 국악인으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광양에 와서 그냥 선생님 따라 교수님 따라 짧게 단체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도아리랑을 불렀었어요. 갑자기 이곳에 오니까 진도아리랑 불렀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진도아리랑을 짧게 그냥 라이브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역시 흥이 많은 광양 제가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솔리 일단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이렇게만 쳐주시면 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걷었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 걷었네 본경 제자들은 왼국인가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로 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걷었네 아리랑 아라리가 걷었네 만경 장팔에 둥둥둥 든데 허기여 차야되어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걷었네 아리랑 흥흥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목을 풀곤 했답니다. 간단히 이렇게 목을 좀 풀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마지막 곡 갈매기 사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박수까지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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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니 앵콜을 안 부르고 갈 수가 없죠. 네, 제가 앵콜 광양에 오면서 당연히 앵콜을 준비를 사실 하고 왔습니다. 앵콜 소리가 안 나면은 못 부르고 가는데 어쩌지 했는데 이렇게 환호를 해주셔서 제가 제 신곡 흥아리랑을 끝으로 불러가도록 할 텐데요. 이 흥아리랑이라는 노래는요, 되게 흥 나는 노래예요. 흥아리랑인 만큼 시작할 때 따다다단 따단 흥 따다다단 따단 흥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흥입니다. 그냥 흥하지 말고 진짜 이 주먹으로 흥을 짜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 한번 해보실까요?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이 노래를 다 배우신 겁니다.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여러분 모두 흥하세요. 넘어간다.
역시 찐 양지은 씨의 멋진 무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